뭐야?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 slow, slowly, busy, busily, love, lovely, kind, kindly, careful, carefully 중에 당연히 그죠, love, lovely죠. 왜 그러냐 하면 slow, 느린, busy, 바쁜, kind, 친절한, careful, 신중한, 조심하는 전부 다 형용사죠. slowly, 어찌 느리게, busily, 어찌 바쁘게, kindly, 어찌 친절하게, carefully, 어찌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나머지 다 부사죠. 형용사 부사입니다. 나머지 1, 2, 4, 5는. 하지만 love는 그렇죠. 사랑이란 뜻도 있고 명사로서 동사로선 사랑하다. lovely는 사랑스러움. 뭐 lovely baby 이렇게 쓸수 있는 녀석입니다. 얘는. 나머지는 walk slowly라든지 어찌 뭐뭐하다. 뭐 walk busily 뭐 바쁘게 일하다. 뭐 say kindly 친절하게 말한다. walk carefully 조심스럽게 걸어가다. 나머지는 어찌하다를 만들 수 있는 애들 부사입니다. 오케이. 3번이었고요. 계속해서 빈칸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Do you need much pencils? 하면 되게 틀렸죠. 오케이. much 뒤에는 much books money? much money 같은 녀석밖에 못 오죠. 그럼 money 같은 녀석 뭐 milk, food, money 있네요. water, 뭐 milk, food, money, water의 공통점은 전부 다 명사로서 그렇죠. 셀 수가 없는 명사. 그러니까 무조건 뭐 water라서 못 세는 게 아닙니다. water가 물이란 뜻일 때는 못 센다는 얘기입니다. water가 뭐 수채화 그림이란 뜻일 때는 아, 왜 이래 오늘. 시스템이 왜 이렇게 불안하냐. 예, water가 수채화 그림이란 뜻일 때는 이렇게 waters라고 쓸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 food도 마찬가지 foods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뜻일 때쓸 수가 있냐면 음식의 종류를 얘기할 때는 foods라고 할수 있다 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자체를 얘기할 때는 milk, water, money 모두 다 동일하게 셀수 없지만 pencils는 many가 와야 되겠죠. 오케이. 뭐 much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A lot of나 lots of는 쓸수 있죠. A lot of는 much의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고 many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Do you need a lot of money? 오케이. 계속해서 3번. 못 들어가는 거 고르는 겁니다. 여기 또 어떤 애들은 뭐 2번에는 못 들어가는 거잘 골라놓고 3번은 들어가는 거 이거 들어갈 수 있지 이러면서 이거 체크하고 그냥 지나가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kindly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his sister 이 자리에는 무슨 품사가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시 들어갈 자리죠? cute girl, tall girl, pretty girl, smart girl 뭐 귀여운 girl, 키큰 girl, pretty한 girl, smart한 girl 다 되지만 kindly는 들어가고 싶으면 kind가 되어야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pretty는 조심해야 될 뜻이 있다 했는데 뭐 여기에 들어가는 pretty는 pretty girl 해서 예쁜 girl이지만 it's pretty cold는 무슨 뜻이라 했더라? 오케이, quite하고 같은 뜻이라 했죠? 그래서 무슨 뜻? pretty가 꽤란 뜻도 있다 했으나 꽤 상당히 그래서 pretty가 부사로서 형용사로서는 예쁜이란 뜻이 있지만 pretty가 형용사로서는 예쁜이란 뜻이 있지만 부사로도 쓰이는데 꽤 상당히란 뜻도 있다. 그리고 pretty가 꽤 상당히란 뜻일 때는 뭐다? quite하고 같다 했습니다. 그리고 quite하고 제발 quiet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됐습니까? quite, quiet 분명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quiet는 조용한이죠, 이건. 프리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드렸습니다. 형용사 some pretty girl 예쁜 소녀 it is pretty cold 꽤 춥다. 오케이. 일요일을 지난 일요일에 비 오고 나서 pretty cold 해졌죠 갑자기. 그냥 계속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Mr. Jones threw them away 맞습니까? 무슨 뜻인데? 존스 씨가 쓰레기는 말아 안 보이고요 그것들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댐을 버렸다. 존스 씨가 그것들 버렸다. 그럼 가만 보니까 이거 지금 문법 제목이 뭡니까?
그렇죠.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뭐일 때, 대명사일 땐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되는지, 그지 또 다리 사이에 잘 끼워 놨는지 살펴본 거죠. 존스 씨가 그것들 버렸다. 그러면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Why don't you try it on 해야 되겠죠. Why don't you try it on? 자, Why don't you try it on? 이거 뭐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일까요? Why don't you try it on? 어디 가서 하는 표현이다 이거. 옷가게 가서 점원이 손님 보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했죠. Why don't you try it on? 무슨 뜻입니까? 한번 입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표현이라 했죠. Try on. 시험 삼아 착용해보다 라는 뜻이라 했습니다. Try on. 입어보다. 됐습니까? 한번 입어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Why don't you try it on? 됐습니까? 뭐 장갑 같은 거 사러 갔을 때는 장갑은 글러브즈니까 뭐 장갑 한번 껴보시는 거 어떻겠어요? 라는 표현은 Why don't you try them on? 해야 되겠죠. 이건 복수형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gela took her gloves off. 오케이. Angela가 그녀의 장갑을 벗었다. 계속해서 이어 동사 관련 문제인데 her gloves는 안만 길어봤자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있어도 되고 어떻게 된다? Angela took off her gloves. 둘 다 가능한 거죠. 맞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Tony put it down on the chair. Tony가 뭐 했답니까? 내려놨대죠. 어디다가? 그렇죠. 의자 위에다가 그것을 내려놓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uncle turned on the computer. 삼촌이 컴퓨터를 켰다. 뭐 더 컴퓨터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됐습니까? 이어 동사에 관련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라는 거 만나봤습니다. 학교에서도 이어 동사를 배우게 되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다음 중 often이 들어갈 위치로 알맞은 것은? 자, 문법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빈도부사 위치죠. 빈도부사 위치. 문제 풀기 전에 미리 정리해보면 뭐 선생님은 간단하게 not이 들어갈 위치라고도 했고요. 또는 뭐 조비 뒤 일반 앞 이렇게 하시든지 뭐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뭐 조비 뒤 일반 앞이 not이 들어갈 위치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 동사 listens가 보이죠. My grandmother listens to K-pop in her free time. 할머니께서 뭐 안 쓴답니까? K-pop 들으신다죠? In her free time. 그렇죠. 자유시간에, 여가시간에 할머니께서는 그러니까 취미활동이 listening to K-pop 하는 거와 할머니의 취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죠. My grandmother often listens to K-pop in her free time. 됐습니까? 할머니께서는 여가 시간에 자주 K-pop 들으십니다라는 문장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Often listens to K-pop in her free time. 됐습니까? 여기에 listens, my grandmother 안만 길어봤자 쉬고 할머니에 대한 팩트를 전달하니까 시제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현재. 그래서 일반 동사 속에는 do가 아니고 does가 들어가야 되는 거. did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앞에서 다 배웠던 것들이었습니다. 6번. 미쳐진 부분이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아. 그래서 이거 문법 제목은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어떤 경우 같은 단어들이라는 제목의 유닛에서 배웠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 Mike got up lately this morning, so he missed the school bus. So, 그래서 he missed the school bus. 그는 뭐 했답니까? 그렇죠. 학교 스쿨버스, 학교 가는 버스 놓쳤대죠. 그러면 앞 문장은 마이크, 자, lately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해서 마이크가 오늘 아침에, this morning은 오늘 아침에라고 하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최근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쿨버스 놓쳤다고 얘기하고 싶으면 최근에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늦게가 돼야 되니까 late. 늦게란 뜻. 늦은도 late고 어떤 늦은, 어찌 늦게 전부 다 late가 갖고 있고 late하고 lately는 이번 추석 때 모이지 않았단 말이죠. 아무 관계가 없는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lately 같은 단어는 여러분들 만나봤는데 뭐가 있었더라? 그렇죠. recently라든지 또 그렇죠. nowadays라든지 그 다음에 그렇죠. these
days 이런 것들이 최근에란 뜻이에요. 최근에 4종 세트죠. 훨씬 5종 세트, 최근에 4종 세트. Lately,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전부 다 최근에란 뜻의 단어들이다. Hey, I got up late this morning. 이렇게 해야 되겠죠. 늦게 일어났다. 그래서 7번. 빈칸에 얼마 전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자, would you like에 대해 선생님이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요. 자,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더라? 그렇죠. 잘 기억하고 있네요. want. 그럼 would you lik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묻는 말이니까? 그렇죠. do you want라 했죠. 넌 좋아하니가 아니고 넌 원하니라 했습니다. would you like. 그러면 뭐 첫 번째 문장 Would you like to have 무슨 무슨 케이크 했는데 이게 뭐 케이크 좀 여기에 have의 뜻은 뒤에 케이크가 하나 어울리려면 have가 가지다란 뜻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먹다란 뜻으로 쓰인 거겠죠. 그러니까 뭐 케이크 좀 드시고 싶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케이크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there isn't 뭐 in the kitchen 어디에 그렇죠. 부엌에 주방에 뭐 there isn't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시제에 현재 시제에 몇 개가 셀 수 없는 거니까 there aren't가 아니고 there isn't. there isn't만 보고 알 수 있는 거 현재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뭔가 하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엌에 치즈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물음표 있으니까 이거 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뭐 하는 뭐기 때문에 권유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집에 케이크밖에 없으니까 케이크 좀 드실래요? 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고 뭐다? some이죠. Would you like to have some cake? 케이크 좀 드시겠어요? 케이크 좀 먹기를 원하십니까? Would you like to have? 그리고 여기는 빼박 There isn't any cheese in the kitchen이죠. 부엌에 치즈가 전혀 없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지나가지 않고 여기 뭐 있으니까 not any 있으니까 똑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There is no cheese in the kitchen. 똑같이 부엌에 치즈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some과 any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오케이 하셨고요. 다음 계속해서 8번 부사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걸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의 쓰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찌씨가 하는 일이 뭐냐 이 말입니다. 어찌씨는 일단 하나 둘 세 개 하고 플러스 네 개가 있죠. 그래서 뭘로 만들고 그렇죠. 어찌하다 또 어찌어떤 또 어찌어찌 이걸 이제 말로 풀어서 하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수식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도 꾸며주고 형용사도 꾸며주고 부사도 꾸며주고 부사가 부사도 꾸며주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으로써 when, where, how, why 귀에 딱지 않겠죠. 에 대한 대답으로써 이걸 보고 이제 책에서는 교재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라고 되어 있죠. 문장 전체를 수식한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다. 그럼 이거를 1, 2, 3, 4 이 네 가지 부사가 지금 밑주식에 다 부사인데 어찌신데 뭘 하고 있는지 그러면 they can swim well 했듯이 그들은 수영을 잘할 수 있다 하니까 1, 2, 3, 4 중에 1번이죠. 어찌 수영한다? 잘 수영한다. 잘한다. 잘한다. 수영 잘한다 하고 있죠. 그 다음에 Edward studies hard는 Edward가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이것도 1번이죠. 어찌하다 만들고 있죠. 어찌 공부한다 열심히 공부한다. I close the door softly. 나는 그 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부드럽게 문이에요. 부드럽게 나예요. 부드럽게 닫았다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어찌하다를 만들고 있죠. 어찌 닫았다 부드럽게 닫았다. 그 다음에 she comes home early. 그녀가 어찌 집에 왔다? 일찍 집에 왔다.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건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언제 왔다? 일찍 왔다. 정확하게 몇 시인지는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일찍 왔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잠깐만 그 다음에 we feel really happy today. 우리는 오늘 정말로 행복한 기분이던데죠? 그쵸? 그럼 really가 하는 일은 정말로 우리야, 정말로 feel한다야, 정말로 happy야, 정말로 today야. 그쵸? 정말로 happy죠. 그러니까 얘는 뭐하고 있다? 어찌? 어떤 하고 있죠? 어찌 행복한? 진짜 행복한. 그래, 답은 4번 아니면 5번인데 그럼 다시 돌아가서 early가 일찍 왔다, 일찍 끊어야, 일찍 왔다야, 일찍 집에야. 일찍 왔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어찌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when에 대한 대답이기도. 그러니까 부사가 뭐 이거 중에 뭐에 어떤 쓰임이냐, 칼로 두고 썰듯이 이거는 뭐 어찌하다밖에 안 돼, 이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좀 더 정확하겠죠. 어찌 어떤을, 얘는 확실하게 8번에 보면 어찌 어떤을 하고 있죠. 어찌 행복한, 진짜 행복한. 됐습니까? 답은 5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8번 같은 문제 어떻게 쓰는지, 뭐 잘 출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보다는 뭐 we feel happy냐, we feel happily냐,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we feel happy예요, we feel happily예요? we feel happy죠. 왜냐하면 we feel happy가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 든다는 얘기는 결국 얘 대신에 뭐 써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이 만나보게 될 거예요. 이걸 보고 무슨 동사 뒤에 형용사라고 하냐,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너 행복해 보인다 뭡니까? 똑같이 you look happy잖아요. you look happily가 아니잖아요. 그니까 이것도 you are happy하고 똑같은, 완전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에 happily 이런 거 만납니다. you sing happy야, you sing happily야. 그렇죠. 이거는 어찌 노래하다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행복하게 보인다도 우리말 해석은 행복하게, 행복하니 아니고 행복하게고,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도 우리말 해석은 똑같이 행복하게야. 하지만 여기는 해피가 와야 되고 여기는 해필리가 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you look happy는 you라는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니까 명사의 상태는 형용사가 해줘야지 부사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얘는 어찌 노래한다, 행복하게, 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찌 하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해피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뭐 예방접종 한 가지만 하면 하지 마세요 선생님. 예, 그래도 할 거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현이 있다. 자, 뭐 이런 표현이 있다. 그 노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이 앞에 한 문장 더. 오케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가 그 노래를 행복하게 불러. 그 노래 듣고 있으니까 내가 행복해져. 그러면 누가 뭐 한다? She가 sings 한다. 무엇을? 또 song을 어찌 happily 하게 부른다. 그 노래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The song이 뭐 해준다? makes 해준다. 누구를? me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The song makes me happy. 왜 이렇게 해야 되냐? So I am happily야. I am happy야. Well, I am happy thanks to the song. 그러니까 The song makes me happy 라는 표현이나 So I am happy thanks to the song. thanks to the song의 뜻은 그 노래 덕분에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문장하고 이 문장하고 똑같은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행복하게니까 행복하게 그대로 썼어. 근데 똑같은 우리말 행복하게인데 왜 여기는 happily가 아니고 happy일까? I am happily야. I am happy야. 알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 만나게 될 거니까 이 자리에다 happily 해놓고 맞냐 틀렸냐. 그리고 이거 이제 그래머 타파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요. 2학년 때 문장의 형식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그때 확실하게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단 many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사실 되게 쉬워. 알겠습니까? 근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뭐 답을 잘 고른 다음에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뭐 이런 거 일단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 many caps죠. How many caps do you have? 이거 통째로 이렇게 덩어리 든 거. 말 예를 들어서 10개 갖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했을까? 뭐라고 물었더니 caps do you have? 라고 물었더니 I have 10 cap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말이죠. 이 대답 듣고 싶어.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문장을 봤다면 I have 10 caps 이 문장을 먼저 봤다면 이 대답 듣고 싶어 했을 때 내가 제발 조심하라 그런 건 얘 따로 떼놓지 말라고 했죠. 이렇게 덩어리 지어서 how many caps do you have 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말은 many가 아니고 뭡니까? much죠. Mr. Smith doesn't have much time. time이 무슨 뜻으로 쓰였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시간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긴 much, many가 못 들어가고 much인 거죠. 근데 time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번 횟수, 뭐 how many times 이럴 때는 how many times do you 뭐 do you brush your teeth? 뭐 a day, 뭐 하루에 몇 번 양치하니 이런 거 할 때 how many times 해야 되죠. 그때 many가 time 앞에 있을 수도 있고 time도 time이 아니고 times가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I can see many cars on the highway. on the highway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I can see 내가 볼 수 있어 many cars를 어디서 on the highway 고속도로 위에서 뭐 명절인 모양이죠. 그 다음에 에이미가 invited 했다. invite 뭐하다? 초대하다. invent 뭐하다? 그렇죠. 발명하다. 뭐 이런 거 안 헷갈리시죠? 오케이. 그러면 invite가 초대하다면 invitation은 뭘까요? invitation 딱 봐도 이거 무슨 품사 같아? 이거 명사죠. 그렇죠? 이거 초대죠. 초대. invitation card 하면 초대장이고요. invite, invitation 이런 어휘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계속 확장시켜야 됩니다. 늘려나가야 됩니다. 에이미가 invited 했다. 누구를? many people을 많은 사람들을 to her house 그녀의 집으로 집으로 많은 사람들 초대했다. there aren't many shops 뭐가 없다? 가게가 많진 않다. in this village 이 동네에는 뭐 빌리지는 뭐 어떤 느낌이라 했습니까? 빌리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떤 장소를 빌리지라 하기도 하고 규모가 커지면 타운이라고 하고 이거보다 커지면 시티라고 하고 뭐 이런 느낌이라 했죠. 그렇습니까? 약간 빌리지는 컨트리한 느낌입니다. There are many shops in this village. 이 동네는 막 가게가 많진 않아. 뭐 서울 사람이 구미와 놀러 와가지고 아 뭐 갈 데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그런 분위기네요. There are many shops in this village.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케이.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하면 되겠네요. 어떤 뜻이에요? Is there any problem? 그렇죠. 뭐 골칫거리 있냐. 그렇죠. 이거 누구한테 어떤 표정인 사람한테 이런 표정인 사람한테 할 만한 말이죠. Is there any problem? 골칫거리 있습니까? 됐습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2 때 대화 파트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What's wrong with you? 하고 같은 표현. What's wrong with you? What's the problem with you? Is there anything,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표정이 안 좋을 때, 뭐 고민거리 있니? 라는 표현. Is there any problem with you?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됐습니까?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골칫거리가 있는지 아닌지 묻는 거고요. 제발 골칫거리 있어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니까? There aren't any books on the table. 탁자 위에 책이 전혀 없다. 뭐, not any니까 there are no books on the table 해도 되겠고. 묻는 문장과, 이번엔 정상인 먼저서만 모아놨습니다. 묻는 문장과 not이 있을 때는 any가 적합하겠다. 계속해서 11번.
미출친 부분에 위치가 어색한 것은 했는데 미출친 게 보니까 never, always, usually, sometimes, often이야. 전부 다 뭐 꺼놨어요? 빈도부사죠. 그럼 I can never find my dictionary. 맞아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절대 찾을 수가 없다. 무엇을? 그렇죠. 내 사전 절대 못 찾겠다. 그렇죠. I cannot find 하는 거하고 똑같은 위치고요. 그 다음에 Bob always tells me funny stories. 뭐 tell A, B 이런 거죠. tell A, B 하면 뭔 뜻이에요? 그렇죠. A에게 B를 말해주다. B를 A한테 말해주다. 뭐 똑같은 얘기인데 뭐 A를 B, A에게 B를 말해주다. 이런 거 좀 이따 여러분도 학교에서 배울 텐데 사형식 이러면서 아직 안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예, 곧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밥이 항상 나에게 웃긴 얘기를 들려준다 이런 얘기죠. Bob always tells me funny stories. 오케이, 그래서 always 뭐, 밥이 만약에 얘기 안 해주면 뭐니까 Bob doesn't tell me죠. 맞는 위치에 있고요. 똑같죠. 2번, 3번 똑같이 무슨 동사 tells도 그렇고 goes도 그렇고 둘 다 무슨 동사 일반 동사죠. 됐습니까? 일반 동사 앞에 잘 와 있습니다. 게다가 이거 Jerry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히니까 이거 동사의 S, 밥도 마찬가지 히니까 제이는 남자 이름입니다. 보통 맞습니까? 오케이 뭐 여자 이름으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남자 이름입니다. 왜 동사에 전부 S 붙어있는지 주의하세요. 맞는 위치고요. 제리가 일반적으로 11시에 자러 간다고 있죠. 그 다음에 my father 뭐 4번도 똑같네요. my father sometimes cleans. my father 안 만길어봤자 he니까 clean에 s 붙어있는 거 당연하고요. 가끔씩 뒤청소를 하신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하셔. 도저히 못 견디겠을 때. 그 다음에 sue and I 안 만길어봤자 we니까 됐습니까? Okay. were not 해야 되겠죠. were not 자리에 open 있어야 되니까 얘가 틀렸네요. Sue and I were often late for the class. Sue와 나는 종종 수업에 지각을 했었다. 과거에 그랬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랬고 과거 시제죠. 오케이,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몽땅 다 골라라 라고 되어있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제 뭐 밑줄 친 것도 없으니까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he has a little water 무슨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그는 물 조금 갖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일단 끈을 깨보면 이렇게 될 건데 이 부분에 이상 없죠. does 들어가 있는 거. 그 다음에 a little water 이 부분에 이상 없죠. 왜냐하면 a little 뒤에는 a little book이야 books야 money야. 그렇죠. 그러니까 money하고 똑같은 급 왔으니까 틀린 곳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she ate some cake. 그녀가 케이크 좀 먹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형용사와 부사 파트에서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이 녀석이죠. 묻습니까? 아니고 not 있습니까? 아니고 내 안에 not 있다 이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some 온 거 아무 이상 없고 some 뒤에는 some book, books, money 중에 그렇죠. some books, some money 그 중에 뭐가 왔습니까? some money하고 똑같은 케이크 셀 수 없는 명사죠. 아무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틀린 거 있네요. 그렇죠. I met many friends라고 해야 되는 거죠. 나는 많은 친구들을 만났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ll buy 우리가 살 거라는데 뭘 살 거래요? a few pens 펜 몇 자루를 살 거래죠? 그렇죠? we will buy 이상 없고 a few pens 아무 이상 없죠. a few 뒤에 books pens 똑같은 거 왔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그 다음에 there are lots of milk in the glass 틀렸죠?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가 아니고 뭐 해야 된다? A lot of 해야 된다. 똑같죠? 이건 어차피 이렇게 고치는 건 아니고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There are lots of milk. There are 뒤에는 books 같은 게 와야 됩니다. 어떻게 milk 같은 게 옵니까? 됐습니까? Lots of milk. 안만 길어봤자 데이입니까? 이게 어떻게 무슨 재주로 데이가 됩니까? 이시죠. 응? Lots of money가 데이입니까? 이시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단수 취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이십니다. 안만 길어봤죠. 그럼 it하고 are하고 노는 거 봤어요? it is잖아요 당연히. 됐습니까? There are lots of milk.
많은 우유가 있다 in the glass. 여기 glass의 뜻은? 그렇죠. 잔이죠, 잔. 맞습니까? 어, 좋네요. 아주 좋은 영어 학습 방법입니다. 그렇죠. There are lots of milk in the glass.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오타죠, 오타. 이게 모두 고르세요. 누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죠, 내가. 맞습니까? 이 사람은 이걸 틀리게 하고 싶진 않았어. 왜냐하면 이 과의 제목이 뭐예요? 형용사와 부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용사와 부사를 잘못 쓴 거를 골라야 되는데 얘는 뭐를? 비동사를 잘못 쓴 거. 이건 오탈자죠. 오탈자 만든 사람이. 어쨌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얘 안만 길어봤자 day 아니라고요. it이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잘 골랐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보기와 같이 주어진 문장을 바꿀 때 세 번째로 오는 것은 뭐 이거 제목만 봐도 나 이거 제목 이 문법 제목이 뭔지 알 것 같아. 이어동사죠. 이어동사는 아까 봤듯이 다음 중 틀린 것은 해놓고 엉뚱한 자리에다가 뭐 그게 다리 사이에 꽂힌 거 하나야 되는 안만 길어봤자 한 대명사인데 뒤에 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어순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if 몇 번째 녀석입니까? 그렇죠. 이 안에 뭐 들어있어요? did 들어있죠. 뭐 보고 알아요? 얘 안만 길어봤자? 쉬인데 여기 S 안 붙어있는 거 보고 아는 거죠. 됐습니까? Hey, my sister put her skirt on. 시스터가 치마 입었다. My sister put it on. 그거 입었다. Mom picked up the dishes slowly. 어머니께서 뭐 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죠. 무엇을? The dishes, 접시들을. 어찌? 천천히. 천천히 접시를 집어 드셨다. 라는 얘기고요. The dishes 안만 길어봤자 them인데 그렇게 바꿨을 때는 mom picked them up slowly. 몇 번째 오르나? 세 번째 오는 거니까 뭐 them 하란 얘기네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게 고난도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4번 보기에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개수는 그러니까 Andrew speaks 써놓고 얘기했어요. Andrew speaks. Andrew가 말을 하는데 fast 됩니까? 그렇죠. fast 어찌도 되잖아요. 여기에 무슨 시 들어갈 자리인데 그렇죠. fast 어찌 어떤 똑같잖아요. 빠르게 저 빠른이 아니고 여기선 빠르게란 뜻으로 쓰였겠죠. 일단 얘 되고 nice 됩니까? 안 되죠. 나이스가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모습을 바꿔야 되면? 그렇죠. 나이슬리 돼야 되겠죠. 착하게, 좋게 말한다. 얘는 안 되고요. carefully, 조심스럽게 말한다. slowly, 천천히 말한다. clearly, 깨끗하게 말하는 거죠. 어찌 말한다? 그렇죠. 명확하게, 알아듣기 쉽게. 앤드류는 명확하게 말합니다. 알아듣기 쉽게 말합니다. 오케이. 그럼 뭐 동그라미 개수만 세면 되겠네요.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fast 갖고 문제 낸 거예요. fast car 할 때는 형용사지만, the car is fast 할 때는 형용사지만, speak fast 하면 빠르게 말한다. 어찌다. 칼질한 15번 문제네요. 어디에? 교실에 누가? 학생들이 뭐 했었다? 있었다. 무슨 시제 존재? 과거 시제 존재죠. 단수가 있어? 복수가 있어? There were some students in the classroom. 하면 되겠죠. 여기에 not 없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고요. 묻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some을 들어가게 되겠고 여기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som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어? 아, few죠. few 하면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로 뜻이 달라집니다. There were a few students in the classroom. There were some students, there were a few students. 있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16번. 대화에 비추진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걸 골라라. What do you usually do on Sundays? A가 뭐라 그랬어요? Usually do on Sundays. 뭐 틀린데 있습니까? 1번이 없고요. 뭔 소리 한 거예요? 그렇죠. 너 일요일마다 보통 뭐하니? 그래서 usually에 밑줄 춘 이유는 얘가 무슨 부사인데? 빈도 부사인데 일반 동사에 앞에 왔는지 물어보는 거죠. 그렇습니까?
여기 두가 두 번 나오는데 이 두는 조동사라 했습니다.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동사고요. 뒤에 usually 뒤에 있는 두는 본동사라 했습니다. 하다란 뜻을 가지고 있을 때의 두를 보고 본동사라 한다 했죠. 보통 뭐하니? 그 다음에 on Sundays 틀린 거 없고요. 이것도 빈도 부사는 맞습니다. on Sundays도 빈도 부사는 맞지만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비디 일반합은 아니고요. every Sunday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건 예전에 말씀드렸고요. 3번이 틀렸네요. I usually read 해야 되겠죠. I usually read some books at home. 집에서 책을 좀 읽어. 오케이. 그래서 usually 들어가서 무슨 시제입니까? I usually read 해서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자신의 뭐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신에 대한 습관 팩트죠. 난 보통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집에서 책을 읽어. 근데 but이 떴어. but. but 해놓고 last Sunday. last Sunday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이고 last Sunday는 당연히 when에 대한 대답이면서 무슨 시제랑 어울려요? last Sunday니까 지난 일요일이니까 그래서 무슨 시제랑 어울려요? 과거랑 어울리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지난주 일요일에는 예외적으로 I went shopping. 뭐하러 갔다? 쇼핑하러 갔다. go doing 많이 알아두라 했죠. 많이 쓰이니까 go swimming, go fish, 뭐, go camping 이런 것들. go camping 되게 좋아하네요. 됐습니까? 수석 연휴에 캠핑 갔습니까? 아 이번 주에 갑니까? 그래서 기다렸다는 듯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잘 봐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last Sunday 하고 뭐하고 went 하고 둘이 잘 어울리. 이걸 보고 뭐의 일치? 그렇죠. 이런 거 보고 시제의 일치랍니다. 여기다가 go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빈도부사의 위치가 잘못되게 해서 틀린 거. 계속해서 1, 2, 3, 4, 5 중에 뭐가 틀렸니? 오케이. A하고 B가 또 대화합니다. The math exam was not difficult. 뭐, 맞는 거 같아? 틀린 거 같아요? 맞는 거 같아요? 뭔 소리 했길래? 수학시험이? 그렇죠. 과거에 지나간 수학시험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죠.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렇죠. How math exam 하면 되겠죠. 수학시험 어땠었니? How was it? It was not difficult. 됐습니까? 어렵지 않았어. 어려웠습니까? 아 그랬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재수없죠. I said, the math exam was not difficult. How about you? 어렵지 않은데 너 어땠니? 뭐 이렇게 재수없어. 재수탱이면 됐습니까? 앞에서 그래 뭐 이러면서 뒤에서 졸라 재수없어 뭐 이러면서 지들끼리 막 얘기하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았다. 그랬더니 B도 그렇죠. Yes 이러면서 둘 다 재수탱이네요. Ye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Yes It was not difficult. It was easy 말이죠. Yes, it was easy. 됐습니까? 그래. 어렵지 않았어. I answered all the questions very easy. 그래서 answered 뭐 시비 걸고 있습니까? 시비 걸고 있나요? 그렇죠. 뭐 요구하고 잘 어울립니까? 얘들 둘이. 그렇죠. 됐습니까? 답했다. All the questions very easily. 됐습니까? 매우 쉽게 대답했다. 답을 썼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answer 했던가 뭘 만들어야 되냐 지금 어찌 answer 이거 맞아 하다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찌 답했다? 쉽게 답했다 했는데 어떤?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답했다? 선생님 말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얘 동사라니까 동사. 어찌가 돼야지 하다라는 answer를 꾸밀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8번 빈칸에 알맞은 것을 몽땅 다 골라라. 오케이. 그래서 There is lots of fresh food in the market. 일단 뭐 There is fresh food 하면 뭐가 있답니까? There is fresh food만 하면 뭐 신선한 음식이 있대죠. In the market 어디엔? 그 시장에는 이 말이죠. 그 시장에는 신선한 음식이 있어. 근데 lots of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lots of입니까? man입니까? much입니까? much죠 당연히.
부즈입니까 이게? There is much. much는 안 보이네. 됐습니까? many는 그럼 자동으로 안 되고, 얘가 lots of가 much 대신 on lots of라고 했으니까 many는 안 될 거고요. 그럼 there is some fresh food 되겠고요. 그 다음에 any는 왜 안 됩니까?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왜 얘가 들어가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안 될 거고요. a lot은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렇죠. 이건 많이죠. 많이. 여기 필요한 건 어떤 푸드, 많은 푸드 해야 될까? a lot은 이런 식으로 쓰인다 했죠. thanks a lot. 어찌 고맙습니다. 그렇죠. 많이 고맙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뭐 lots of랑 some 하고 두 개네요. 1번하고 4번. 계속해서 어법상 옳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she doesn't need some help.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녀는 도움이 전혀 필요 없대죠.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렇죠. she doesn't need any help죠. 어, 이것도 not any네. not any네. 좀 이따가 그렇죠. 저 친구한테 시키겠죠. 됐습니까? She doesn't need any help. 그냥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There are much children in the pool. 맞습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에? 수영장에 아이들이 있다. 많은 아이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There are many children 해야 되겠죠. Children은 북이에요? 북스에요? 머니에요? 그렇죠. 북스죠. 됐습니까? 그러면 many books 해야 되겠죠. There are many books. There are many children in the pool. 수영장에 많은 아이들이 있다. X 표시하시면 X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lots of airplanes are flying in the sky. 누가 뭐 한답니까? 많은 비행기들이 날고 있는 중이다. 어디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많은 비행기들이 날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lots of airplanes are flying. 틀린 데 있습니까?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네요. many죠. 그렇죠. 그 다음에 many airplane, planes 안만 길어봤자 they고 they are flying 아무 이상 없고 틀린 데 아무데도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ll you have some drinks? 오케이.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음료수 좀 드시겠어요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 얘랑 얘랑 안 맞는데 우리 집에 음료수밖에 없으니까 먹어라. 그렇죠. 권유죠. 틀린 데 없죠. will you have some drinks? 네, 크리스가 has 안 됩니다. 무엇을? many pocket money. pocket money가 뭐예요? 아, 용돈. 용돈이죠, 용돈. 주머니에 있는 돈이니까 용돈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 크리스가 용돈이 많다. 크리스 용돈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크리스 has much pocket money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X 표시 없는 게 C하고 D네요.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OMR 카드 표시도 안 한 놈.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한 단어로 바꿀 때 나머지 넷과 다른 거라고 묻고 있는데 밑줄 친 게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얼라도브니까 이건 문제 뻔하죠. 얼라도브를 many로 바꿔 쓸 수 있냐? much로 바꿔 쓸 수 있냐를 묻는 거죠. 그러면 a lot of people like fishing. 여기에 fishing은 둘 중에 뭐예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낚시하는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러면 a lot of는 당연히 man인 거죠.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there is a lot of milk in the farm. 그 농장에는 많은 우유가 있다. a lot of는 그럼 뭐? she milk in the farm. 그렇죠. much죠. much.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네요. 투어리스트가 뭘까요? 투어리스트. 투어가 뭐예요? 투어. 그렇죠. 여행이죠. 여행. 관광. 그렇죠. 관광객이죠. 그러니까 투어리스트는. 됐습니까? we가 met 했는데 누구를 met 했다? a lot of tourists 또는 many tourists. 어디서? at the 호텔에서. 호텔에서 많은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의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나머지는 검증. We가 took 했다. A lot of photos at the park. 우리가 공원에서 사진 많이 찍었대죠. 뭐 a lot of X가 아니고 대신 쓸 수 있는 게 many죠. Many photos.
그 다음에 many boys가 뭐한다? enjoy 한다. 무엇을? computer games. 됐습니까? 오케이. 답은 결국 어라노브를 many로 바꿨을 수 결국 명사가 뒤에 오는 명사가 북이냐 북스냐 먼이냐 이걸 가지고 풀었던 문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21번 밑줄 친 말을 인칭 대명사로 바꾸라. 안만 길어봤자 하란 말이고 이거 뻔합니다. 이거 밑줄 친 말을 인칭 대명사로 바꿔 문장을 완성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또 이어 동사거죠. 벌써 냄새가 풀풀 납니다. 'Why don't you turn off your smartphone?' 이거 이제 이유가 궁금해서 묻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폰을 끄지 않는 이유를 묻고 있는 거죠. 아니요. 그렇죠. 눈치챘네요. 됐습니까? Why는 원래는 이유를 물을 때 쓰지만 Why don't you turn off your smartphone은 뭐 할 때 쓰는 표현? 권유죠. 권유. 됐습니까? 그런 게 어떻겠니? 여기다 대고 Because 이렇게 대답하면 이상한 사람 채택 취급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그런 게 어떻겠니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상하나. 됐습니까? 좀 자리에 좀 앉는 게 어떻겠니 그랬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러고 있습니다.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Why do you turn off your smartphone에 대고는 Because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 대답할 수가 있어요. 'Why don't you?'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Why don't you?'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 거. 그렇습니까? 끄는 게 어떻겠니? Why don't you turn it off? 했네요. 이어 동사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줄 친 품문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해놓고 몽땅 다 fast죠. 그렇죠? 그러니까 뻔해요. fast가 무슨 뜻으로 쓰였는가? 빠른인지 빠르겐지 어떤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면 알죠. Can you walk fast? 너는 빠르게 걸을 수 있니? 부사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 걸을 수 있니? 빠르게 걸을 수 있니? My dog can swim fast. 나에게는 빠르게 수영할 수 있다. 부사죠. 어찌 수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rabbits are fast animals. 빠른 동물들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형용사죠. 나머지 애들 검증. John ran really fast yesterday. 존이, 존이란 사람이 어제 어찌 어찌 뛰었다? 빠르게 뛰었다. 진짜로 빠르게 뛰었다. really는 fast라는 어찌 어찌 만들고 fast는 어찌 하다 만들고 있고요. 부사가 하는 역할 부사꿈이고 부사가 동사꿈일 수 있고요. yesterday하고 ran하고 서로 잘 어울리는 관계. 뭐 어땠던 얘는 부사고요. I finished the work fast in the morning. 됐습니까? 좀 이상하다. 이런 표현 잘 안 쓸 것 같은데 오늘은. 어쨌든 내가 뭐 했다? 빠르게. 마무리했죠. 무엇을? 그 일을. 어찌? 빠르게. 언제? 그렇죠. 오전에. 오늘 아침에 조금 다르긴 한데 오늘 아침에는 뭐라고 한다 그랬더라? 그렇죠. This morning 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나 오전에 그 일을 빠르게 끝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찌 끝냈다? 끝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형 패스트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까는 똑같은 단어들이 이번엔 다른 단어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그렇잖아요. 이번에 뭐 luckily he passed the exam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How did he pass the exam? 그렇죠. 어떻게 통과했니? 운 좋게도 통과했어. 얘는 뭐다? 부사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럭킬리가 꾸미는 말은 패스트를 꾸미고 있습니다. 어찌 통과했다? 운 좋게 패스트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very lovely and friendl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똑같이 how? 이주 시지만 이 how는 의문 부사야 의문 형용사야 의문 형용사라고 했죠. How are you 할 때의 how는 의문 형용사. How do you go to? How did he pass? 에 대한 대답은 의문 부사라 했죠. 그러니까 답은 벌써 뭐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하나는 부사고 하나는 형용사. 게다가 선생님이 설명할 때 많이 했던 friendly가 나왔죠. friendly는 ly 붙었다고 다 부사가 아니다. 명사에 ly 붙여서 뭐다? 형용사다. lovely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Dad works very hard for our family. 누가 뭐 하는데? 아빠가 일하시죠? 어찌 어찌 일하십니까? 매우 열심히. 왜? 가족을 위해서. 됐습니까? 이거 why에 대한 대답, 이거는 how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다?
부사. 어찌 일한다? 매우 열심히 일한다.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한테 어찌 어찌 고맙다? 매우 많이 고맙다. So는 much를 꾸며주고 much는 thank를 꾸며주고 있고 so much 대신 쓸 수 있는 건 thank you. Very much도 되고 a lot도 되고요. Thank you a lot.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지금 밑줄지 부분이 계속해서 부사죠. For inviting me.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죠. 나를 초대해줘서. 둘 중에 뭘까요? 그렇죠. 나를 초대한 것 때문에. 맞아. 나를 초대한 것 때문에 너에게 엄청 고마워. 됐습니까? 안만 길어봤자. 그것 때문에 엄청 고마워. Thank you very so much for it. 됐습니까? 동명사면 동명사 현재 문사가 아니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Young Couple Dance Beautifully. The Young Coupl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여기 S 안 붙었잖아. 그렇죠. 눈치챘네요. Day죠. Day.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Dance 2가 들어있죠. Does가 안 들어있습니다. 젊은 커플이 댄스 뷰티풀리. 어찌 춤춘다? 아름답게 춤춘다. 됐습니까? 부사. 그래서 이번에 23번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 풀면서 눈치챘나요? 뭘 물어보는 건지? 오케이. 문제를 잘 풀려면 뭘 물어보는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뭘 배웠는데 아 이게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구나. 2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이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은 Would you like some more tea? 상대방에게 뭐하는 표현? 그렇죠. 우리 집에 티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렇죠. Would you like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Do you want? 됐습니까? 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I'd like to have 이런 식으로 I'd like는 뭐의 줄임말? I would like의 줄임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보고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돼. I would like의 줄임말 I want 하고 같은 뜻이고요. Do you have any notebooks? 공책 있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똑같은 물음표지만 우리 집에 차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진짜 궁금해 갖고 있냐? There are some ducks. 뭐가 있답니까? 오리가 있대죠? In the lake. 어디에? Lake인데? 호수에. 됐습니까? 호수에 오리 몇 마리가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e teacher asked me some questions.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다. 짜증나게. 됐습니까? 마음이 풋 하셨다. 무엇을? Some oranges를. 어디다가? In the basket. 바구니 안에 오렌지를 넣으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1번하고 2번은 빼고 나머지 3, 4, 5에 있는 some은 이거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이 4번도 not도 없고 묻지도 않고 5번도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 some은 전부 다 저 여기에 ducks 봤습니까? questions 봤습니까? oranges 그래서 전부 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전부 다 a few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There are a few ducks in the lake. The teacher asked me a few questions. Mom put a few oranges in the basket.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가 보다 했겠죠? 왜? 어느 거였더라? 까먹었다. 아 여기 있구나. 자 여기 있다. 자 그래서 지민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가? 자 그래서 뭐하고 뭐가 뭐된대? not하고 any가 뭐가 된대? no가 된대. 애들 둘이가 그 no가 돼서 그러면 no가 됐으면 no가 들어갈 자리가 어디야? 니드 앞에? 이런 거 본 적 있어? 아
I have no friends. 이런 거 보고 적 있어? 응? I have no friends. 나 친구 없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I have no money. 이럴 거 아니야. 계속해서 뭐 앞에 오고 있어? 전번에 선생님이 no하고 not의 차이점에 전해서 전번에 얘기한 적 있어. not은 뭐다? 부사라 그랬어. no는 뭐다? 형용사라 그랬잖아. 그럼 형용사 갈 자리가 당연히 명사 앞이겠지. 그러면 여기에 not하고 any가 no가 돼서 어디 가겠어? help 앞으로 가겠죠. no help. 여기 help가 동사가 아니고 뭐예요? 명사잖아요. 도움. 됐습니까? 그럼 no help 됐어.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뭐야 이제? does하고 need가 당연히 합쳐질 거 아니야. does하고 need가 합쳐지면 뭐가 튀어나오겠어? 그러면 not any를 no로 바꾼 문장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she needs no help. she needs no money. she needs no time.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알려주세요. 다음번에 모르면 이제 그때부터 딱밤이야. 오케이. 갑자기 이제 성민이한테 물어봐야지. 다음번엔 계속해서 25번. 자, 밑줄 셰프가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놓고 어디다 밑줄 꺼놨어? 그러면 쿠키에서 쳐다보면 되겠네. 그쵸? 당연히 뭐? 매니저 케이트가 ate 했다. many cookies because she was hungry. 여기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because라는 뭐가 사용됐냐면 접속사가 사용됐죠. 접속사가 사용되면 뭐가 몇 번 나올 수 있다? 주어, 그렇죠. 주어 동사라고 하면 되겠죠.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뭐 조심해야 돼?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됐습니까? 현재 배가 고픈데 과거에 먹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그 뭐가 완전 말이 안 되냐. 이거 완전 말이 안 됩니다. 현재 배가 고픈데 과거에 먹었어. 말이 안 되잖아. 됐습니까? 하지만 뭐는 말이 되냐면 이런 건 말이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언제 배가 고파서? 과거에 배가 고파서 현재 먹을 수는 있잖아. 됐습니까?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배가 고팠었기 때문에 지금 먹고 있는 중이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제일치란 건 똑같이 맞춰주는 게 시제일치가 아닙니다. 말이 되게 해주는 게 시제일치란 말이에요. 내가 뭐는 말이 안 됐나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이게 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랬어. 언제 배가 고팠기 때문에? 여기에 is가 있는 거 말이에요. is가 있으면 언제 배가 고파서? 현재 배가 고파서 언제 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제일치란 다시 얘기했는데 똑같이 해주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라 그랬어. 말이 되게 해주는 게 시제일치라 했습니다. 과거에 배가 고파서 지금 먹고 있는 중일 수 있어. 과거에 배가 고파서 과거에 먹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시간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말이 되도록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뭐 문제는 뭐 별로 어렵지 않았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26번. 뭐 어딘가 틀렸대요. 뭐 뻔하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doesn't drink never를 never drinks 하셔야죠. never drink가 어떻게 됩니까? 잔 안만 잃어봐도 흰데. 잔 never drinks coffee. 잔 never drinks coffee.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빈도부사 집어넣으면 제발 동사에다가 좀 신경 좀 써주라고. 됐습니까? 잔 never drinks coffee.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never가 일반 동사 앞이니까 doesn't never drink는 안됩니까? doesn't never drink 잔 doesn't never drink coffee 될까 안될까? 그러면 답을 어떻게 줬단 말이야? 드링크 네버만 적고 드링크 네버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네버 드링스로
그러면 이렇게 고치겠다는 얘기잖아. Doesn't never drinks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를 통째로 빼내고 집어넣을 녀석을 써야 되니까 통째로 빼낸 걸 다 써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갈 걸 다 써야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아까 했던 질문 John doesn't never drink coffee는 될까 안 될까? 해서 가면 John은 절대 커피를 안 먹지 않는다. 그렇죠? 먹는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하고 싶은 얘기하고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낫이 없어졌어. 니들 이거 통째로 자꾸 없애고 치우는데 이거 왜 통째로 없애? 지금 낫이 누구 때문에 없어지고 있어? 낫이 네버 때문에 없어졌어. 그러면 더즈는 누구 속에 들어가야 돼? 그렇죠, 여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합쳐서 그렇죠, never drinks coffee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선생님이 뭐 잔이 가끔씩 커피 마신다. Sometimes에 S 있다. 여기 S 있네. 그럼 없애야지. 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Does인데 does 하다시 속에 있는 건데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서수령 왜 이렇게 좋아해요? 기분이 쌈박합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을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각각 바꿨어라 하는 이유는 뭐가 뭐 뻔하면 썸이 뚝 들어있네요. 됐습니까? There are some children in the garden. 어디에 누가 뭐한다? 정원에 아이들이 몇 명 있다.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얘 쳐다봤죠? 그러니까 뭐? A few로 바꿔 쓸 수 있죠. 나도 없고 묻지도 않기 때문에 There are a few children in the garden. 아이들 몇 명이 있습니다. Not을 넣으면 There aren't any children in the garden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re there any children in the garden? 그래서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에서 some 대신에 any를 바꿔 썼는지 보고 싶은 거죠. 이 문제는 됐습니까? 예, 물음표 꼭 쓰시면 되겠고요. 물음표 안 쓰면 셀프 딱밤 때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랍니다. Okay, I'm thirsty, but I have little water. 내가 어떻답니까? 나는 목이 말라. 그런데, 하지만, 내가 뭐 한답니까? 조금의 물이 있다. Okay. 없다. 자, 이 해석이 그렇게 약속이 안 됩니까? 나는 물을 거의 갖고 있지 않다라니까? I have little water. 뭐 들어있는 해석하라 그랬어요? 낫 들어있는 거. 난 물이 거의 없어. 난 완전 없는 게 아니고요. 있긴 있는데 거의 없다고요. I have little water. 난 물이 거의 없어. 난 목이 마른데 물이 거의 뭐 다 마시고 안 남았는데. 그랬더니 당연히 I have much water. 됐습니까? Here you are. 또는 here it is.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상대방에게 어떤 상대방이 요청한 물건을 건네줄 때 여기 있어요 하는 표현 Here you are 또는 여기에는 much water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Here it is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여기 있어요. 만약에 뭐 여기에 뭐 I am hungry but I have few hamburgers I have many hamburgers Here they are 가 되겠죠. I'm hungry, but I have a few hamburgers.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 거의 없어. I have many hamburgers. 상대방한테 줄 땐 here it is가 아니고 이번엔 here they are 해야 된다고요. Hamburgers는 안방 길어봤자 they니까. 근데 뭐 있을지 they 있을지 귀찮으면 그냥 here you are 하면 돼요. 여기 있어. 됐습니까? Thank you. 고맙다 했고요. 그 다음에 Is he a fast runner? 브라이언은 어떤 놈이냐? 빠른 달리기 선수냐? Yes, he is a fast runner. 이거 뻔합니다. Fast가 지금 뭐로 사용됐습니까? 어떤으로 사용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내가 문제 나고 뻔하게 예상하는 게 뭐냐? 이거를 run을 사용해갖고 똑같은 말 만들어라 이럴 것 같은데 아닌가요? 뭐 하여튼 뭐 뭐 그래서 틀린 거 아까 고쳤고요. I have much water고요.
I have little water. 이제 좀 정확하게 해석해 주세요. 물이 거의 없다. Okay. So is Brian a fast runner? Brian은 빠르게 뛸 수 있으니까 can Brian run fast? 하면 되겠죠. Can he run fast? 됐습니까? 예, 또 다른 답. Does Brian run fast? 됩니다. 그러니까 can 넣어도 되겠죠. 저기 대답에 can. 아. 그냥 이 문장만 바꿔 쓰라고 한 거예요. 이 문장만. Does Brian run fast? 됩니다. 됐습니까? Does Brian run fast? 예, 맞아요. 서술형 문제인데 뭐. 빠르게 뛰니? 빠르게 뛸 수 있니? 똑같은 거잖아요. 능력 묻는 거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뭐를 잘하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엔 비구댓을 응용하면 Is Brian good at? Brian은 잘하니 뭐하는 것? 굳이 fast를 넣을 생각하지 마세요. Brian은 잘하니 뭐하는 것? 이렇게 해도 똑같은 질문이 된단 말이에요. Is Brian good at running? 뭐 능력 묶입니다. Is Brian a fast runner? Is Brian good at running? Can Brian run fast? Does Brian run fast? 그 다음에 여기에 can 있죠. 이 can. 이 can은 능력입니까? Can you help입니까? Can I go home입니까? 그러니까 뭐로 바꿔서 can Brian run fast는 또 뭐로 바꿔서 쓸 수 있어? 그럼 그걸로 바꿔서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Is Brian able to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겠죠. Is Brian able to run fast? 능력 묻는 방법 참 많죠. Is Brian able to run fast? Does Brian run fast? Can Brian run fast? Is Brian good at running? Is Brian a fast runner? 전부 다 달리기 잘하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뭐 대답은 뭐라고 물었냐에 따라 다르겠죠. Does Brian run fast라고 물었다면 yes he does고요. Can Brian run fast라고 물었다면 yes he can이고요. Is Brian good at running? Yes he is고요. 뭐 is Brian able to? Yes he is겠죠 뭐. 오케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배열하기네요. 배열하기 문제는 이거 갖고 무슨 말 하고 싶니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 있고 물음표가 있으니까 뭐 근데 how도 보이고 many도 보인다 그치? 그쵸? 그러면 이제 뚜르르르 한 다음에 어디에 그 교실 안에겠죠 뭐 그쵸? 그럼 여기는 우리말로 뭘 넘으면 되고 얼마나 많은 보이들이 뭐하니? 있니? 겠죠 됐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보이들 boys 있니? 그렇죠. How many boys are there? 그다음에 in the classroom 되겠죠. 지미 잡으러 왔다. 야, 어떡할래? How many boys are there? 재미없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 같으면 뭐라 하는데 how many boys are there 하면 There are, 아, there is인가? There are지, 그치? There are two boys 하면 되겠죠? 아, 일본 남자. 됐습니까? 아, 나도 보이 쳐줍니까? 어, 예. 됐습니까? 아재 아닙니까? 아재. 됐습니까? There are two boys. 나도 보이 쳐주는 거야? Okay, thank you. 됐습니까? Okay, 오늘 젊은이 기분인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말 먼저 생각하기 뭐 물음표 없어요. Look for가 뭐야? Look for 불러보다? 응 찾는 거 어딨나 하는 거. 이렇게 해서 Look for는 이거고요. Find는 아하 이거 둘 다 우리말 한국 학생들이 다 찾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근데 분명히 다른 찾다라고. 그러니까 단어 뜻을 찾아보면 look for도 찾다라고 돼 있고 find도 찾다라고 돼 있는데 find는 어 여기 있네가 find고요. 어디 있지가 look for라고요.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럼 이거 가지고 누구는 묻지도 않으니까 누가 뭐 윌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럼 누가 뭐 할 것이다. 저는 찾을 것이다 이 말이죠. 뭘 찾을 거라 하면 되겠어. 멋진 셔츠를. 이 말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저는 찾을 거예요. Nice shirt 하면 되겠죠. 다음에 look for a nice shirt. 그럼 안 쓴 거 없나요? 다 써먹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때문에 한 거냐면 일단 얘를 어디다 쓰는지 여러분들 관찰하는 거죠. 명사 꾸며주고 있고요. 얘는 이제 뭐 이런 거 만들 줄 아느냐, 이런 덩어리 만들 줄 아느냐를 보고 싶었던 거고요. Are there 할 줄 아니 라는 것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있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불 좀 꺼줄 수 있어요? 단 몇 개? 두 개. 그래서 뭐 해야 되고? The light 해도 되고 Can you turn the light off? 해도 되는데 The light 한번 길어봤자 them이니까 Can you turn them off? 밖에 안 되겠죠. them으로 바꿨을 때는. 됐습니까? Are you following me? You know what I'm saying? The light는 them이잖아. The light를 them으로 바꿨을 때는 Can you turn them off? 밖에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뭐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The light 여기 쓴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Can you 대신 쓸 수 있는 것도 있잖아. 그쵸? 해줄래 몇 종 세트? 4종 세트. Can you turn up? Will you turn up? Could you turn up? Would you turn up? 해줄래 4종 세트. 내가 해도 될까요? 3종 세트. Can I help you? May I help you? Could I help you? 됐습니까?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뭐 can 대신에 could나 will이나 would를 써도 상관없겠습니다. 요청하고 있고요. 또 뭐 딴 거 뭐가 있나요? 또 다른 질문사항 없나요? 오케이. 내가 했는 건 도저히 말도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다들 맞았나요? 칼질하게 누구는 나는 어찌 절대 어디로 어찌 뭐 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가 영어로 뭐예요? Again이 없네요. I will never go there again. 안 되겠네요. 아깝네요. 저 go 뒤에다가 to를 썼어요. Go to there. 자, there는 자기가 만들어질 때부터 뭐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었다? Where. 뭐 할 때 설명하냐? 이거 뭐 할 때 설명했냐면 집에 가다가 뭐라 했으면 집에 가다. 그렇죠. home이 집이란 뜻도 있지만 집으로란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이란 뜻일 땐 명사지만 집으로란 뜻일 땐 부사입니다. 대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부사라고 나옵니다. 부사. 전치사 필요 없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이와 같이 만들어질 때부터 부사라서 조심해야 될 게 abroad 같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abroad 만나본 적 있을 텐데 해외로. 그렇죠. 이거 해외로. 그래서 해외로 가다라는 표현도 go to abroad가 아니고 그냥 go abroad 합니다. 그러니까 abroad도 there처럼 만들어질 때부터 뭐로서 만들어졌다? 부사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where에 대한 대답이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to를 왜 적었습니까? 자, 이 문제는 결국은 이제 never의 위치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조비 뒤죠. 예? 뭐 또? 뭐 있나요? 없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라. 그래서 일단 뭐 먼저 문제부터 봐야죠. A, B, C, D, E 중에 일부러 틀리게 한 거 있으니까 저 옥장판 사가라 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 옥장판 사가는지 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t을 사용해서 우리말로 써 있는데 뭐 나는 약간의 빵을 먹었다. 빵은 영어로 뭐고? bread고. bread는 셀 수가 없죠. 됐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좀 이따가 여러분들 분명히 간단하게 썸 썼을 거야. 이거 도대체 뭐야? 자, 일단 보겠습니다. I usually get up. 자, 자신의 습관이니까 팩트죠. 그래서 빈도부사 썼고요. 무슨 시제? 시제. 그렇죠. 팩트인데 과거 쓰겠습니까? 됐습니다. 보통 8시에 일어나. 일반적인 상황인데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번이 나왔으니까 일반적으로 이런데 뭔가
예외적인 일이 있었다는 걸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바로 당연히 무슨 시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과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뻔해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팩트를 얘기한 다음에 벗이 나오면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시제에 뭔 일이 있었다? 과거 시제에 뭔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But I got up early this morning. 그래서 내가 뭐 했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일찍 일어났대죠. 8시에 보통 일어났는데 오늘은 일찍, 그러니까 8시 전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는지 얘기하겠죠. There are some apples and bread. 그래서 뭐? 사과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빵도 있었다. 이거 지금 글이 잘못됐습니다. were 해야 돼요. 됐습니까? 이 책 어떤 놈이 만든 거야? There were some apples and bread. 그러면 그 다음에 be에도 틀렸죠? But there 그렇죠. wasn't any milk in the refrigerator. 그러니까 이제 어색한 문장을 모두 찾아 골라야 될 순간이 온 거죠. 이 출제자는 분명히 be 문장을 틀리게 한 건 아니었어.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예요? 형용사와 부사죠? 그렇죠? 그럼 지금 be는 뭐가 틀린 거야? 동사를 시제를 잘못 쓴 거지. 형용사와 부사를 잘못 쓴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some이 써 있었으면 그건 출제자의 의도대로 된 거겠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형용사와 부사가 잘못된 걸 찾아야 되겠죠. 일단 be 문장 같은 게 not 있고 뭐 그러니까 some 말고 any 쓴 부분 맞았습니다. But there wasn't any milk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는 전혀 우유는 없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이거는 바로 가면 되겠네요. 나는 무엇을 약간의 빵을 먹었다. 그러면 내가 뭐 했다? I가 ate 했다. some이야 any야? I ate some bread야 any bread야? I ate some bread겠죠. 그러면 이 bread는 book 같은 애야? books 같은 애야? money 같은 애야? money. 그렇죠. some 뒤에 얼마든지 올 수 있죠. I ate some bread.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죠? 네. 그렇죠? not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있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a few라고 안 하네 다행히. I ate a little bread. 빵 좀 먹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글과는 관계가 없지만 만약에 I ate little bread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그랬어? I ate little bread는? I ate little bread. 나는 빵을 거의 먹지 않았다. 됐습니까? 약간의 빵도 먹지 않았다는 전혀 안 먹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안 해. 그 좀 어색합니다. 나는 거의 빵을 먹지 않았다. 됐습니까? 자, 지금은 먹었으니까 여기에 그래서 I ate a little bread 돼야 된다 했고요. I ate some bread. I ate a little bread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빵 먹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뭐 먹을 수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는데 사과랑 빵이랑 우유가 있었죠? 거기 끄덕끄덕 하면 안 되죠. 우유는 없었죠. 내가 먹을 수 있는 건 사과랑 빵밖에 없었죠. 우유 먹고 싶었는데 없어요. 됐습니까? 사과도 먹을 수 있었고 빵도 먹을 수 있었는데 나는 뭘 선택해서 먹었다? 빵을 선택해서 먹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과거 시제고요. 아침에 있었던 일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투마로우에 대한 얘기니까 무슨 시제로 바뀌고 있습니까? 그쵸. I will go hiking. go doing 또 맞습니다. 내일 하이킹 갈 것이다. 됐습니까? My trekking shoes are very old. 그래서 이 문장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쵸. 내 등산화가 엄청 낡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선생님 이거 뭐 이거 미래시제 쓰니까 이거 will be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내 등산화에 대한 사실을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뭐 시제일치 막 똑같이 맞춰줘야 돼 이런 거 아니라니까. 됐습니까? 뭐 내일 할 일이니까 여기 will고 이거는 내 등산화에 대한 사실이니까 현재고요. 틀린데 하나도 없고요. I should bring some food겠죠? I should bring some food with me.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뭔 소리예요? 나는 음식을 좀 챙겨 가야만 한다. 됐습니까? 뭐 등산화 낡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 챙겨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왜 할까? 뭐 그렇기 때문이죠. 뭐 등산화 새로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뒤에 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했겠죠? 됐습니까?
해. 그 다음에 이제 있으면 그러면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not도 없고 any도 없기 때문에 내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자꾸 묻는 거야. 됐습니까? I should bring some food with me 대신 some 대신 쓸 수 있는 건 뭐? 얘 찾아봤으니까 뭐? a little이겠죠. I should bring a little food with me. 음식을 좀 챙겨가야 한다. 됐습니까? food 셀 수 없는 명사니까. So, 그래서 I need a big backpack too. 그래, 나는 뭐도 필요해? 큰 뒤에 메는 가방도 필요하대죠. 아, 저 쇼핑 리스트 막 나오는 거죠. 그쵸? 분산화, 음식, 가방.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need a lot of things. A lot of. 맨입니까? 멋입니까? 예, 쳐다봤죠? 맨입니까? 멋입니까? 맨이겠죠. 나는 많은 물건들이 필요하다. So, 그래서 I go shopping today. 오늘 뭐 할 거다? 쇼핑하러 갈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틀린 곳 B는 There wasn't any milk in the refrigerator. 시제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D 무지도 않고 not도 없는데 any를 써서 틀렸고요. 오케이. 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이게 도대체 뭐야? I saw me little bread은 도대체 뭐야 이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모든 뭐 하나라도 틀렸다 하면 다 틀린 걸로 카운트 해주시고요. 뭐또 틀릴 게 있어. 하나 틀렸더만. 네? 내가 또 까먹기 전에 써놔야지. 그렇구요. 계속해서 비교 문제풀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때리라고? 아니, 계획하기 만든 사람이라고 저자가 만든 거예요. 저자는 책을 쓴 거고 개발은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할 건지 뭐 고민한 사람. 자, 그래서 포커스 54. 아, 요즘 같은 시기에 이렇게 기침하다니. 기침하면 다 뼈. 아유, 목 아파. 그래서 며칠 비교한다? 둘. 꼭 두 명이 아닐 수도 있어. 어떤 하나의 집단, 또 다른 집단, 집단과 집단을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든 두 덩어리든 비교하는 게 비교급 비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머니가 나보다 더 느리게 걸으시면 my mother가 뭐 하신다?
works 하신다. 어찌? Slower. Slower, more me than me. 됐습니까? 잠깐만.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잠깐만, slow, 이렇게 쓰지 않을 텐데. 내가 지금 뭘 찾아보고 있느냐. 내가 뭘 찾아보게 해요? slow가 부사로 쓰일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왜 그걸 찾아볼까요? 지금 그 자리에는 slow가 부사로 들어가야 되겠죠, 부사. 어, 되네요. 쓰이네. 오케이. slowly 대신에 slow를 쓸 수도 있다. 오케이. 근데, 어,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서는 이 표현보다는 뭐가 낫다? My mother works more slowly than me 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slower 말고 more slowly가 맞다라고 일단은 중학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은 My mother walks more slowly than me 됐습니까? 무슨 시기 때문에 어찌 시기 때문에 ly로 끝나는 어찌 시는 more-ly 한다 했어 more slowly, more kindly 부사의 비교급은 조심하라 했습니다. ly로 끝나는 부사는 more나 뭐 이런 거, most 같은 거 이런 거 붙여서 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잭의 손이 마이크의 손보다 더 크다 하면 뭐 my Jack's hand is larger than Mike's 하면 되겠죠. large 이렇게 쓰는데 r만 쓰면 되겠죠. 그리고 2번은 나중에 여러분들 서술형 시험 문제라든지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어느 부분이라 했습니까? 바로 이 점 찍고 S, 마이크 뒤에 있는 점 찍고 apostrophe S 없으면 틀린다 그랬어요. 뭐랑 뭐랑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의 손과 마이크를 비교하는 건데 마이크의 손이 마이크보다 더 크다. 그럼 마이크는 도대체 얼마나 작은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점 찍고 S, 마이크 뒤에 있는 거 이거 꼭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뒤에는 뭐가 해서 생략됐냐? 핸드가 생략된 겁니다. 됐습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시험 문제 이런 거 내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Jack's hand is larger than Mike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저 질문보다 더 쉽다. This question is easier than that one. 그러니까 easy는 y로 끝났으니까 ier 하고 that 뒤에 있는 one은 that question 대신 왔죠. 앞에 question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question, this question, that question 하지 않고 this question, that one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개는 그의 개보다 더 크다. My dog is bigger than his dog 하면 되겠죠. My dog is bigger than G를 한 번 더 쓴다라는 거. 그럼 여기에 his만 써도 될까요? than his 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his만 써도 되는데 여기에 his의 뜻은? 여기에 his의 뜻은? 그렇죠. 그의 것. his는 그의도 되고 그의 것도 되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my dog is bigger than her dog이었어. 그러면 her dog 대신 쓸 수 있는 건 반드시 뭐라 해야 돼? hers 해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같은 것을 여기에 같은 것을 비교해야 된다고 계속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학생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 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미나는 나보다 영어를 더 잘한다. 그럼 누나가 뭐 한다? 미나가 speaks 한다. 무엇을? English를. 어찌? better than me 나보다 더 잘. 그러니까 better는 good의 비교급이기도 하지만 well의 비교급이기도 하죠. Okay, Mina speaks English better than me. 영어는 어차피 입이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말을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이 꽃들이 저것들보다 더 아름답다. 가볼까요? flowers are more beautiful than those ones. 됐습니까? more beautiful than 하면 되겠죠. 여기에 those one 하면 안 되는 이유 이 ones가 뭐 대신 왔으니까
뭐 대신 왔으니까 flowers 대신 왔으니까 one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ones라고 해줘야 돼요. These flowers are more beautiful than those ones.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어딘가 틀렸다 하고 있네요. 일단 lighter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heavier. heavier죠. 됐습니까? lighter 더 가벼운, heavier 더 무거운. 딕셔너리 찾아왔죠? 사전 됐습니까? 그 다음에 텍스트북은 뭐던가요? 공책은 노트북인데? 아무도 안 찾아왔죠, 그쵸? 텍스트북 찾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볼까? 이 똥강아지들아. 됐습니까? 교과서. 어, 이런 식으로 하신단 말이지. 자, 그럼 어딘가 잘못됐답니다. Harry looks thinner than Sam. 뭔 소리 하고 싶었어요? 해리가 어때 보인답니까? 더 날씬해 보이대죠. 누구보다? 샘보다. 됐습니까? 여기에 비교 대상이 서로 같은 급인가요? 네. 이상 없죠.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뭐를 모르고 셔야 된다? thinner를 thinner로. 됐습니까? 단모 단자죠. 생긴 게 썰렁하다. N 하나 더. And it looks thinner than Sam. 그 다음에 the textbook is lighter as the dictionary. 그래서 그 교과서가 어떻다? 더 가볍다. 사전보다. 사전만큼이라고 써놔서 틀렸죠. 됐습니까? as 원급 비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 교과서가 사전만큼 가볍다, 그 교과서가 깃털만큼 가볍다, 너무너무 가벼운 교과서야, 그렇죠? 그러면 그 교과서는 깃털처럼 가벼워요. The textbook is as light as the feather 하면 되겠죠. 방금 뭐 했어요? 앞에서 배웠던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 해본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has most apples than me. 그는 나보다 사과를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the more apples than me. 자, more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죠. 여기서는 뭐의 비교급으로 쓰였나요? 그렇죠. many의 비교급이죠. more는 many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much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apples 쳐다봤더니 many의 비교급인거죠. 그러면 그는 나만큼 그가 갖고 있는 사과의 개수와 내가 갖고 있는 사과의 개수가 같다 라고 할거야. 됐습니까? 지금은 그가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다니까 he has more apples than me인데 뭐 개수가 같아. 걔도 5개 나도 5개 갖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될까? he has as 원급 오라며. 그럼 뭐의 원급이 뭐예요? He has as many apples as me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나만큼 많은 사과를 갖고 있다? as me. 그럼 그는 나만큼 많은 사과를 갖고 있진 않다? hasn't? He doesn't have as many apples as me. 그럼 결국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와 같은 문장은 뭐였어? I have a 이거라니까요. 헤이, 뭐 원급 비교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만큼 많은 사과 갖고 있다? He has as many apples as me. 됐습니까? as와 as 사이에 무슨 급? 원급. 됐습니까? 근데 많은 사과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얘 대신 뭘 쓸 수 있어? He doesn't have so many apples as me. 됐습니까? 그리고 그가 나만큼 많은 사과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결국 내용상 뭐라고 똑같다? More apples than he. 그럼 여기에 than him 한두 대 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원급도 다 까먹은 것 같으니까 같이 수업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Alice is very younger than Brian. 무슨 얘기 하고 싶어요? Alice는 Brian보다 매우 더 젊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Very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또는 그렇죠. 오, 다 외웠네. 됐습니까? Much younger, even younger, far younger, still younger, a lot younger. 훨씬 5종 세트라 했죠. much younger, even younger, far younger, still younger, a lot younger. Alice is much younger than Brian. Even younger than Brian, far younger than Brian, still younger than Brian, a lot younger than Brian. 훨씬 5종 세트를 써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랑 지금은 이제 앨리스가 뭐 훨씬 나이가 어리다는 얘기인건데 만약에 앨리스하고 브라이언의 나이가 비슷하다면 아니 원급 비교라니까? 그럼 영어가 원급이 뭐니까 그걸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이에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앨리스 is young as Brian 하면 된다니까. 니들 공부 못하는 비결, 말 안하고 꼭 입 다물고 있는 거. 말을 해요, 말을. 맞든 틀리든. 어? 앨리스하고 브라이언 나이가 비슷하다면 뭐? Young as Brian. 그니까? 근데 만약에 얘를 뭐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놓고 Brian isn't so young as Alice 하면 Brian은 Alice만큼 젊진 않다 하니까 이거와 같은 표현은 지금 나와있는 거하고 반대로 Brian is older than Alice 하는 거고 훨씬 더 늙었으면 much older, far old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arrived more late than him. 뭔 얘기하고 싶어요? 그녀가 더 늦게 도착했다는 얘기인거죠? 누구보다? 그 남자보다. 그녀가 그 남자보다 더 늦게 도착했었는데 뭐를 모르고 쳤는데요? 뭐 고쳐서 읽어보세요. She arrived later than him 해야 되겠죠. 그래서 L-A-T-E-R 해야 되겠죠. She arrived later than him. 더 늦게 도착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is movie is interesting than that book. 이 영화가 저 책보다 더 재밌다라는 얘기 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가 저 책보다 더 재밌다라고 하고 싶으면 this movie is interesting than that boo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를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네.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질문사항 있나요? 없습니까? 오케이. 야구가 농구보다 더 쉽다. 오케이. 같은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가 더 쉬워요? Is easier than basketball 하면 되겠죠. Baseball is easier than basketball. 그 다음에 내 치마가 그녀의 치마보다 훨씬 더 길대요. 그러면 my 나 스컬트 또 쓰기 싫다. 좀 이따 my skirt is much 할게요. much longer than 그렇죠. hers 됐습니까? 이 반드시 hers 해줘야 된댔어요. 됐습니까? her skirt라고 하든지 my skirt her라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치마하고 그녀 사람의 길이를 비교하는 이상한 문장이 된다 했습니다. her skirt 하든지 hers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줘야 her만은 절대로 안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skirt 반복되는 거 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 her one은 좀 영 어색하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비교급 비교해서 뭘 배우셨죠? 아 그러면 이것도 해보자. 뭘 자꾸 해요 쌤? 그럼 뭐 6번 This movie is more interesting than that. 자, 이 표현, 이 영화가 저 책보다 더 재밌던데 이거를 원급으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어. 한글로 쓸게요. 네, 이 똑같은 표현을 만큼이란 말을 넣으란 말이야. 어? 만큼이란 말을 집어넣어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니 일단 우리말로 하세요. 저 책은 이 영화만큼 재미있지는 않다죠. 그렇죠? 맞습니까? 저 책이 이 영화만큼 재미있진 않아? 이 영화가 더 재밌어.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그러니까 비교급 표현을 무슨 급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원급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저 책은 이 영화만큼 재미있지 않다라는 표현은 그렇죠? That book isn't as interesting as this movie.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 같고요. That book isn't as interesting as this movie. 저 책은 이 영화만큼 재밌진 않아? 이 영화가 더 재밌어. 됐습니까? 그래서 비교 표현은 이렇게 다양한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것이 가장 높은 레벨까지 마스터하는 거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중3 때 비교 표현을 배우고 나서 어떤 뭐 비교급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원급 표현이라든지 최상급 표현에다 밑줄 꺼놓고 얘랑 똑같은 표현인 거 골라라 또는 똑같은 표현이 아닌 거 골라라는 문제가 여러분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최상급 비교는 비교급 비교하고 최상급 비교를 비교하면 뭐 계속 비교하네. 비교급 비교는 두 개 또는 두 덩어리를 어떤 집단을 비교할 때 쓴다 했고 최상급은 셋 이상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라 했죠. 셋 이상 사이에 서로 어떻다란 얘기를 할 때 쓰는 것이 최상급 비교다. 자 그래서 뭐 레이네요. 레이는 그의 친구들 중에 가장 어리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youngest of his friends 하면 되겠죠. 최상급은 더를 좋아하죠. 그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of his friends가 무슨 뜻이라고요? 그의 친구들 중에서 뭐뭐들 중에서는 선생님 분명 기억하라 했어. 어떨 때 in을 쓰고 어떨 때 of를 쓰는지 여기는 of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을에서 가장 또 그래서 어디서 그 마을에서 그는 누군가요? 하고 있죠. 그래서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하면 되겠죠. is the happiest boy 뭐 동화책 같은데 나올만한 뭐 그런 문장이네요. who is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I am the happiest boy in the village 나야. 오케이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보통 우리가 어디인가요 라 그러지 무엇인가요 라 안 그러죠. 그렇죠. 근데 무엇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억지로 영어스럽게 우리말을 쓴 거예요. where라고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어딘가요? what is the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됐습니까? my biggest country in the world. 자, 2번, 3번 공통점. 마을에서 세계에서 둘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죠. 그러니까 뭐 더 빌리지고 뭐 더 월드다 in the village고 in the world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치타는 모든 육지동물 중에서 가장 빠르대요. 그러면 cheetahs are the
Fastest. 더 Fastest of all land animals. 하면 되겠죠. 더 Fastest of 뒤에 또 복수명사 나왔죠. of 뒤에 복수명사. 그 다음에 김쌤이 이 학교에서 제일 잘생겼다. Mr. Kim is the most handsome teacher in this school. 됐습니까? handsome. 오케이. 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선생님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학교는 글렀다 이럴 수도 있고요. 오케이. 동의할 수 없음 뭐 이런 분위기. 어떻게 그 안 못생겼을 수가 있어 뭐 이런 분위기.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은 축구는 어디서 이 마을에서 어디서가 분명 나왔어. 그러니까 인디스 타운이 또 보이죠.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둘 중 하나다라고 해야 되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사커 is one of the most popular. 그렇죠. 반드시 스포츠가 아니고 스포츠 인디스 타운. 됐습니까?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라 했습니다. 반드시 복수형쓰라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래요. 머치스트? Ben ate the hot dogs of the three. 됐습니까? 세 명의 사람들, 뭐 3D에 생략된 말은 three people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서 핫도그 누가 더 많이 먹나 했는데 벤이 제일 많이 먹었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most는 뭐의 최상급이야? 매니의 최상급이야? 머치의 최상급이야? 여기에 핫독스 쳐다봤습니까? 그럼 당연히 매니의 최상급인 거죠. 됐습니까? 그건 기분에 따라서 대답하는 게 아니고 뭘 보고 대답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예? 예, 셀 수 있죠. 핫독스 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Ben ate the most hot dogs of the three. 세 명의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먹었고요. 저 새끼 제가 제일 돼지다 했고요. 그 다음에 가볼까요? 2번 Julia is one of my best friends. 가장 훌륭한 친구들 중 한 명이다. One of 뒤에는 복수명사 One of the books 밖에 안 된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The man 준비됐나요? The man is the worst person in this town. 그렇죠. 조두순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제일 최악의 사람이다. 그 다음에 he is the most famous actor modern world in the world죠. 그가 가장 유명한 배우다 세계에서. 그 다음에 Alex is the heaviest boy in his class 해야 되겠죠. most heavy 이런 게 어딨냐? heaviest다. 반에서 제일 무겁다. 뭐 키가 커서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꼭 뚱뚱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it was one of the best가 아니고요. most exciting games 보이시죠? 게임에 S 붙은 거. 그것은 가장 흥미진진한 게임들 중 하나였습니다. 뭐 it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인가요가 아니고 무엇인가요. 그래서 what is the 그렇죠.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렇죠.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뭐 highest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또 모두 가능하긴 할까요. 뭐 이것도 가능하긴 한데 좀 어색해 할 것 같습니다. wha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라고 하면 될까? 그렇죠. Mount Everest is 하면 되겠죠.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는 생략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셋 중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다. This is delicious cakes야 케이크야? 그렇죠. 못 세는데 뭔 케이크냐 이 말이죠. delicious cake 셋 중에서 of the three 됐습니까? this is the most delicious cake of the thre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워크북 마무리해 오시면 되겠죠.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케이, 성민아, 너 그 상태로 2학년 올라가면 큰일 난다. 너 지금 수행평가는 어떻게 돼 가고 있냐? 잘하고 있어? 신기하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배고파.